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3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도 이제 뭐 하루 남았죠. 하루 남았고요.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더또 본격적으로 11월 달에 또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이제 항상 테마가 또 들썩들썩거리던 달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나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1시 50분에 방송을 하는데요. 요 시간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2시 50분으로 시간이 변경되고,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마트 밴드 서비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와우밴드를 꼭 설치를 하셔야 돼요. 와우밴드를. 오늘도 가입자분들이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뭐랄까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와우밴드 어플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셔야지만 여기 가입하시고 좀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입생들을 위해서 파격 할인 이벤트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와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상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증시, 중국이 오늘 0.5% 또 하락을 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하락을 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은 지금 0.57%, 일본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조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환율이 1167원 26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67원 26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금리 인하,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선반영을 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 원화 약세 기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오늘, 아니죠,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양시장이 다 빠졌습니다. 요거를 제가 아까 전에 고쳐놨는데 이게 또다시 바뀌었네요. 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0.59,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50, 네,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0.5%씩 뭐 사이좋게 오늘 중국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진짜 우연찮게 또다 0.5%씩 빠졌네. 그죠? 상해종합지수 0.5, 니케이 0.57, 코스피 0.59, 자, 그리고 코스닥도 0.50. 뭐, 다들 뭐, 반타작이네. 그죠? 자, 시장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앞서서 환율을 짤막하게 맛보기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1번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관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관망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뜻이 함축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간밤에 관망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강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9% 오늘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0.59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오른 만큼 조금 조정이 좀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왜 관망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느냐. 미국 증시가 지금 크게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증시고요. 지금 옆으로 이제 막고 어제 막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상황이죠. 자, 마찬가지 지금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거래량을 붙여서 올렸다가 거래량이 다시 한번더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뭐 니케이, 자, 니케이 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가를 하고 지금 또다시 한번더 맞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 빠진 것도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갭을 메꿀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줄었던 것이 이제 관망에 대한 한 가지 성격이 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하고, 뭐, 한다고 보고 있죠.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그래서 변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작년에 금리 인상을 네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번 달을 만약에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세번 합니다. 결국에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진작 0.25BP만 하지. 왜 이거를 네 번씩이나 올려놓고 다음에 지금 세 번씩 내리느냐. 이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뭔가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잘못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의중이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아니었다면 이렇게 못했겠죠. 얘는 제롬 파월이 네 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는데, 경제지표라는 이유만으로 올해 세 번에 대한 금리 인하를 못합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주가 부양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다.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시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다. 언제까지? 트럼프가 일단은 재선이 될 때까지, 트럼프의 재선까지. 미국 증시가 계속 이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주인공이 없다.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그래도 주도주라고 보기보다는 주도주보다 좀더 상위하에서 갈수 있는, 주도주가 되기 직전에 있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수출주라고 하고, 그 수출주 안에서 이제 전기전자, 그죠? 그 전기전자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제가 뭐라 했었죠? 반디국시를 했죠, 반디국시. 자, 반디국시가 지금 9월달부터 9월달, 10월달, 11월달, 9월달, 10월달, 그한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금 시세를 이끌었습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종목별로 한 20에서 30% 올라온 종목도 많고, 그 이상 올라온 종목도 많고, 뭐 지금 폴더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더블 정도 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이 이미 다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정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반디국시 관련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일정 부분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 이후에 죽어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또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일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시세를 붙이고 난 다음에 이 시세가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든요. 계속 넘어갑니다.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 조금 빠져 다시 넘어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반디국시 관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인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순환매에 대해서 좀더 우세한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시장 춘추전국 시대로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가 백신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백신 관련주가 물론 뭐 펜벤다졸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9월달부터 지금까지 10월달까지 넘어오면서 이두달 동안 이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변동폭도 상당하거든요. 변동폭이 나타난다는 것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뜻할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오늘 화장품도 오르죠. 그러면 어제는 또 뭐가 움직였습니까? 어제 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가 또 움직였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 봐요. 오늘 또 게임주도 같이 움직였고요. 그죠? 시장은 계속적인 이런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순환매가 돌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또 계속 쫓아가는 매매를 한다. 오늘까지 백신주 올랐으니까 내일은 꼭 백신주 사야겠다. 펜벤다졸 기다려. 내가 사줄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이 펜벤다졸은 이미 또 이틀 동안 올랐어요. 우리가 어제도 했잖아요. 어제 뭐라 했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분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부담 없는 물량으로 더 들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시장 계속적인 이런 순환매를 흐름을 띄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이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순환매 안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한 가지를 우직하게 지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여기 이 시장에서 이 종목군들이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또 다음 종목도 올랐다 빠지고 또 다음 종목 올랐다 빠지고 그런 것들 유행이 상당히 빨리 돌아나가거든요. 그만큼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기 다시 한번 쫙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쪽에 대한 섹터군에 대해서 집중이 되면서 수급이 또 다시 계속 달라붙죠. 우리가 제약바이오 할 때도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종목이 쫙 달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곁절이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이게 커지면서 계속 그 수급으로만 끌고 가거든요. 지수가 같이 오르면서. 지금은 지수를 올릴 만한 주도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 자체가 다들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홈런 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100% 뽑아내는 종목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1억이나 2억이나 이런 돈을 태워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이 얼마 전에 뭐 KH마텍이나 이런 거 말고는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 간다고 해도 그 종목군들이 처음에는 잡주에서 변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잡주에는 우리가 1억씩 2억씩 못 태우거든요.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은 진득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내는 애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짧게, 방망이 조금 짧게 잡고, 그래, 어차피 뭐 내가 이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뭐 2천만, 3천만씩 아니면 1억, 2억씩 툭툭 떨어지는 돈을 받아먹기보다는 지금은 100만원, 200만원에 툭툭 이런 식으로 잠깐 한번 좀 벌었다가 100만원, 200만원 벌었다가 아 그래 만족, 오케이 됐어 손절 딱 해서 뭐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챙겨가는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제가 제 표현으로는 제가 이상로가 표현할 때는 이삭죽기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씩 뭔가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 염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항상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좋죠. 근데 지금 시장 춘추전국 시대라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난 다음 이 종목이 다시 오르지 않거든요. 또 다시 한번 또 조정 보여버리고 그 옆에 있던 종목이 또 다시 올라가 버리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바닥에서 화장품 갑니다. 화장품 갑니다. 근데 지금 그것들이 화장품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 옆으로 기어버렸죠. 아모레퍼시픽. 우리 항상 아모레퍼시픽 꼭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언제 움직였어요? 여기서 그냥 계속 옆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조금씩. 답답하죠. 한번 또 뽑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가 시그널 지금 들어왔죠. 이게.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으로 한번 매겨본다. 얼마였어요, 그때? 이 자리가 24만원입니다. 24만원. 적극 얼마? 11만 8천원이었잖아요. 자, 얼마면 16만 5천원, 19만 4천원. 19만 4천원 여기죠. 이게 내일 시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또다시 막힐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또 갭으로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이게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 오늘 거래량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100% 매수에 대한 물량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 밑에서부터 잡았던 물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먹기 위해서는 오늘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미리 선매수를 지루하지만 보유하고 있었어야지만 오늘 이 상승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1차는 뚫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익신 나왔고 두 번째 2차 기준가까지는 한번 베팅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좀 19만원 이상 좀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 부담 없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으로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때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올라왔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2번 얘기하다가 지금 3번, 5번을 빠져버렸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매일 바뀝니다. 그 바뀌는 이슈를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 얘기했던 것도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이 자, 아, 오늘 뭘 했어요? 오늘 아 이거 게임주가 오늘 좀 움직일 것 같다. 그냥 게임주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내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움직이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서 다시 또 움직일 수는 있죠. 그 기간에 대한 눌림목을 우리가 잡아 나가는 아니면 또는 그 이슈가 생기기 전에 잡든지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줘야지만 꾸준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11월이 되면 좀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절주에 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해서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강아지 구충제 자 펜벤다졸 자 판매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요 얘기를 적었는데 제가 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오늘입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했던 것이 뭐였어요? 이 펜벤다졸 저희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판매 금지를 시킬 게 아니라 했죠.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해도 사람들이 이걸 요새는 이렇게 뭐 독재 시대도 아니고 사지 마! 그걸 안 사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액상담배. 자,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 액상담배에 대한 물질이 상당히 나쁘대. 그래서 편의점에서 판매 금지를 한다. 그래서 안 펴요? 아니잖아요. 그냥 식약처가 옛날처럼, 아, 하지 마세요. 또 정부가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험하다고 공고하면 왜 위험한지 얘기해줘야 돼요. 왜 위험하냐. 뭐 때문에 위험하냐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르쳐 줘야 돼요. 타당하게. 그냥 하지 마. 나빠. 몸에 나빠. 요즘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들어요, 말을. 사탕 먹지 마, 이 썩어. 그래, 안 먹습니까? 담배 피지만 몸에 해로워. 알지? 못 끊으니 문제지. 못 끊으니까. 물론 저는 끊었습니다만.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펜벤다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뭐라 했어요? 요 상승 자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끝날 건 아니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서 오늘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런 강아지 구충제라는 부분 자체, 우리가 이제 펜벤다졸에 대한 위험성도 알고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상당히 다변화됐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통로로만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보를 여기 쪽에서 받아들여, 이쪽에서 받아들여, 이쪽에서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맞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 펜벤다졸이 문제다.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다. 어떤 성분이 안 좋다. 이렇게 콕콕 집어서 정확하게 그게 알릴 권리입니다. 알릴 의무고요. 그런 것들을 언론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그런 식으로 못하고 그냥 나쁘다는 얘기만 하고 금지를 시키느냐 판매 금지를 하느냐 결국엔 우리나라는 그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네릭 시장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네릭이 뭐예요? 복사약이라고 하죠. 복사약.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를 연구해서 그것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거죠. 그 정보가. 그냥 이걸 보고 아 그래 얘들이 이렇다니까 그 하지 마. 그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좋지 않다 판단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판매 금지를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군도 오늘 백신주들 오늘 반등이 또 다 나왔고 오늘 제일 빠른 상한가까지 갔어요. 어제 우리도 또 봤었는데 자, 결국에 이 5,300원 자리, 그죠? 이런 자리 자체가 또 다시 한번 더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올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어제 보면서 트리거가 이루어졌던 자리에서 뽑아내면서 올라왔다. 어려운 자리에서 뺐다가 지금 거기에서 다시 올려서 이 자리에 지지를 받고 이제 한 번 더 넘어간 겁니다. 지금부터는 또 조심해야겠죠. 왜냐,
앞에 자리는 돌파를 하겠죠. 앞에 자리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은. 이게 한번 접었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이 자리부터 해서 최소 50% 들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보면 가격대가 5,300원이다. 7,950, 8,000원 정도 되는데. 자, 그럼 8,000원 정도, 7,900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를 잡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까지는. 좀 더 배팅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벤다조로 해서 쉽게 이슈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 뭐 한 개만 좀 적을게요. 제가 오늘 또 저녁에 방송이 있다 보니까 대답 안 한다고 난립니다. 아유, 참. 사람들이 저를 기다릴지 몰라. 자, 일단은 오늘 자,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한번 또 4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딱 세력 가격까지만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라는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요 HLB를 우리가 어제 이제 보면서 가격을 제가 잡아드렸던 것이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제 자 업로드였습니다. 자, 그럼 HLB도 우리가 어제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셨는데 어떻게 봤어요? 여기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에 대한 주의를 잡아드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 가족분들도 이 영상을 꼭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요걸 분봉으로도 가능하다 했죠. 그럼 분봉으로 우리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얼마예요, 지금? 213,9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125,300원 빠졌어요, 그죠? 요렇게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럼 요대로 이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밑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125,300원이었죠. 그리고 밑 위에가 213,900원이었죠. 반등이 얼마에 18만원, 159,000원입니다. 18만원. 자, 18만원이고요. 그렇죠? 이 자리에 어떻게 됐어요? 딱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159,000원. 어제 이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위에 제가 159,000원, 이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159,000원 자리를 지금 18만원 자리까지 터치를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지만 제가 여기까지 갔다 했죠. 근데 돌파를 못했죠. 지금은 요 종목은 여기에서 또 차익 매물이 지금 1차적으로 좀 나왔다 또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주가 반등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런 것도 결국에는 분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판단해서 봤을 때 지금은 여기에서 18만원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18만원 자리가 분봉상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표시를 해놓고 보면 자, 18만원 자리로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거래는 조금 붙습니다. 그죠? 요런 위에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1차적인 차익 매물을 또 봐야 됩니다. 그걸 조금 판단하면서, 요거를 지금 자리에서 사는 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단무지로 주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 고가 권역 자체, 그 다음에는 21만원이거든요. 21만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18만원 때 돌파해야 여기까지 가는데요. 18만원 때 돌파 안 하면 여기까지 못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화장품. 이젠 바뀔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화장품주를 딱 얘기하면 가장 먼저 지금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화장품은 두 가지를 꼭 이슈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였어요? 국경절 연휴. 두 번째는 광군제예요. 광군제. 광군제 언제예요? 우리 빼빼로데이. 우리는 그냥 빼빼로데이 빼빼로 사먹고 끝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중국은. 중국은 광군제 엄청난 쇼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잠깐 할인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할인 혜택을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자, 화장품주 이젠 바뀔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앞서서 잠깐 아모레퍼시픽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만 4천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자, 지금 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 지금은 순환매 안에서 움직였다 봐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아모레퍼시픽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냈다. 왜 뽑아냈을까요? 결국엔 지금은 실적에 대한 악재를 털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이다. 자,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였다 봐야 돼요. 이런 기대감으로.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홀만은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건 보면 안 돼요. 이걸 지울게요. 왜냐, 왜 안 됩니까? 일본 불매가 지금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요즘 실적으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OEM, ODM 중에서 한국홀만 조금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나머지 뭐, 우리가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반등이 좀 붙일 수 있는 가격대예요, 다들. 그런 걸 같이 한번 눈여볼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 한 방하고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게 두세 방씩 나오거든요. 두세 방씩 흐름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는 이번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같이 보시면, 뭐, 13,000원대부터 6,450원인데. 자, 뭐, 8,950원대 뭐. 자, 요런 자리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지금 이미 한번 터치를 했죠. 그래서 끊어먹는 요런 1차에 대한 가격, 기준 가격 벌써 터치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자,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부분을 통해가지고 하방을 지금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 요 자리 돌파하면 그 위에 자리 또 올라가겠죠. 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리아나도 있고, 뭐, LG 생활하고 있는데, 코리아나도 괜찮죠, 흐름 자체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반등이 지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죠. 뭐, 5,420원, 2,520원 나오죠. 이런 것들도 뭐 3,630원대.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요 자리를. 3,630원. 그죠? 그러니까 요 다음 자리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거기 4,300원입니다. 4,300원대.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여러 번의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했고, 그죠? 그 다음까지도 이런 자리가 열려있다. 그래서 지금 관군자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좀 더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실적 약재는 털어낼수록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세요. 자,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제이중 코스메틱. 뭐 앞서 얘기했던 대로 관군제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마스크팩 관련주 있죠. 근데 제이중 코스메틱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흘러내렸어요. 두두두둑, 두두두둑, 두두두둑. 안 망한 게 다행이다, 진짜. 이놈들아. 응? 어떻게 이 28,000원짜리 지금 3,710원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빼가지고 말이야. 응? 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부터 반등 좀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감안해서 지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어서 우리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이 아까지 상승폭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죠? 상승폭이. 그런 흐름을,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종목군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또는 LG생활건강 이런 종목군들이 탁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화장품주의 분위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또 위메이드 삼성출판사 볼 건데,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국 판호, 중국 판호가 뭡니까? 서비스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초반 반등 나왔다 지금 빠졌어요. 그래도 이런 자리는 바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바닥에 대한 지지를 좀 더 찾아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삼성 출판사인데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워싱턴 내셔널즈입니까? 고기 팀의 거의 뭐 응원가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또 미국판도 이제 입에 우리가 동료다 보니까 입에 착착 붙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삼성 출판사 핑크퐁에 대한 인기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분봉으로 보시면 주가 자체가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28,500원부터 19,200원까지 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반등폭을 좀 더 키울 것이다. 자, 그럼 이런 것도 22,800원이죠. 22,800원 정도. 자, 이런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더 내세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게 이렇게 또 해왔고요. 중간중간에 저도 또 지금 시간이 또 바쁜지라 거의 단체 채팅도 또 하고 그랬는데, 자, 그런 것도 좀 한다고 좀 중간중간 오늘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막 편집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신속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에 내용, 안에 컨텐츠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뭐 편집하는 그런 거 없이 진행하는 거니까 좋게 보시고요. 꼭 이 만약에 그 와밴드 스마트 밴드를 하시는 분들은 와밴드를 꼭 설치하십시오. 이걸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것까지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이 입입어서 또 시간대도 변경돼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도 밤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밤 9시에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이 있는데, 제가 물론 뭐 오랫동안 자해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 방송 저 방송국 다 다니면서, 그리고 그만큼 조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뭐 10년 정도 주식 전문가를 해오면서 배웠던 것들, 노하우들,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저희 가족분들하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이 오늘도 급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이 제 진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수익률로 말을 여러분들께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